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죠.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쭉 이어져 말 그대로 원스톱. 고위험 피해자들에겐 2인 1조의 민간 경호도 붙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 김모 씨.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같이 죽자. 그러고 아니면은 뭐 제가 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미행까지 하는 남성 때문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가 뭐 들어오는 걸 확인한다든가 그분이 있다 생각을 하면은 가슴 이렇게 뛰는 소리가 진짜 쿵쿵쿵쿵 소리가 제가 막 들릴 정도였어요.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국 최초로 원스톱 지원에 나섭니다. 외출이 두려운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들에겐 하루 10시간씩 일주일간 2인 1조의 민간 경호가 이뤄집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경호원이 옆에서 붙어있다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범죄 효과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초기 상담부터 사례적 관리까지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가해자 심리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찾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리, 법률, 의료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